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시편 66편 8절부터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단련하시되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셔서 불과 물을 통과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지상돼 이임령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기록입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피난민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외적인 모습이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두 명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오순절 사건이 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9장은 박해자였던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이고 이제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방인들의 오순절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찾아온 박해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마리아 지역, 오랜 세월 민족 감정으로 서로 형제지간이면서도 상종하지 아니하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이 방문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그 히브리파 크리스천들과 사마리아인 크리스천들이 모두 한 가족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같은 신앙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교회됨을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요 히브리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고넬료 집안의 그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요파에 머물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데 요파 지역의 성도 6명이 함께 동행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문책하듯이 질문을 하는 그 히브리파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 6명이 동행한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요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10명이 6명의 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 7명 또 고넬료가 보냈던 종 3명 10명이 30마일의 길을 가느라 군인과 그종 2명이 처음 요파로 찾아왔던 것보다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려서 이틀째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이탈리아 대 백부장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점령군인데 그냥 평범한 로마군 부대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귀족 집안 자녀들로 구성되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섭정왕 아그리파 1세의 동정을 파악하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지 감시하는 한국군으로 따지면 보안사, 기무사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성주둔 일본 총독부 헌병대장집 거기에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초대에 응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요파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넬료의 시종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시간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초청을 받아들여 함께 가라는 지시를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 그것도 로마군 헌병대장 집을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엎드려 절했다 번역했지만 영어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발 앞에 엎드려 worship, 경배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예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배를 받는 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만 이렇게 사람들이 경배하는 걸 받으셨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서 경배하는 걸 받는 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만류하며 일으켰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방인들 모여있는 곳에 어울려 본 적이 없는 베드로와 또 함께 동행했던 6명의 유대인들이 많은 어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파에서 본그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성전이나 회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 정결 예식을 거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이방인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민박, 유숙하거나 그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집 안에 찾아 들어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이방인의 집안의 모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요파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구체적인 지시를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설명을 할때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동행한 그 6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이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고날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세로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천사의 지시를 받고는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임한 복음,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간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에도 전해졌고, 미국의 이민자들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열방으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또 찾아가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이제 우리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손들,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의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이 먼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지만 어르신들, 병약하신 교우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보시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인 혼돈과 분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지혜로운 지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가 부르는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입니다. 나의 삶.